내일이 오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공감 칼럼 박상준 SF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원종우 과학과 사람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팟캐스트를 원종우 대표님하고 한번 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하도 오래전이라서 저도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나고 원 대표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때와 똑같이 꽁지머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10여 년 됐죠. 아, 예.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철학인데 기타리스트, 음악평론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작가, 문화운동가. 이게 본인의 뭐라고 좀 정의를 하시나요? 저는 기타리스트이고 싶은데요. 아, 기타리스트이고 싶다. 네, 네. 현실은 지미 핸드릭스 같은. 네. 네. 아, 근데 지금은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오늘 네. 그래서 과학 얘기 전문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분은 잘 아시는 사이신 거죠?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죠. 아, 그러시군요. 예, 뭐 이게 특히 이제 과학 쪽에 계시는 분들은 과학계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이 네.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네, 네.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뭐 사이가 그렇죠. 안 좋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사이 되게 좋지 않나요? 약간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딱히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이해가 돼서 사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화성을 향한 꿈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로켓입니다. 잠시 후 9시가 되면은 미국 텍사스주 해변에서 스타쉽의 4차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는데 1차, 2차는 지금 실패를 했고요. 네. 3월에 3차 발사는 48분간 지구 반바퀴를 도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일단 스타쉽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관심 있지 않으면은 아마 스타쉽 트루퍼스 뭐 이제 영화는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스타쉽이 뭔가요? 뭐 굉장히 큰 로켓이죠. 우주선인데 일단 지금까지 우주선하고 차이는 밑에 이제 1단 슈퍼헤비라는 아주 큰 로켓이 하나 있고 예. 그 위에 이제 로켓이자 우주선이 또 큰 게 하나 얹혀져 있어서 굉장히 깁니다. 아. 예, 높이가 뭐 121m. 길고 크고 굵고 그렇습니다. 예. 아, 아주요. 예. 그런 로켓인데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로켓들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게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물자나 사람을 멀리까지 보내겠다. 아.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주왕복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르마부르 하면은 콜롬비아호 이렇게 항상 그거 타고 이제 뭐 어디 딸 가고 싶은데 가고 막 그랬는데 그 콜롬비아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콜롬비아호보다 훨씬 더 멀리 가는 걸 목표로 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주왕복선은 기본적으로 궤도선. 그럼 지구 궤도를 도는 아주 큰 인공위성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예. 얘는 뭐 달, 화성 뭐 그 이상까지도 가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의 목표는 크기를 키워가지고 그 안에 물자도 넣고 사람도 넣고 그래가지고 멀리 가는 거.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별들의 식민지와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별은 아니고 태양계 내의 행성들 예. 화성이나 뭐 원하기만 하면 금성도 갈 수 있어요. 사실 화성보다 금성이 가까우니까. 예. 그래서 그 원종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주왕복선은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그럴듯해도 이건 사실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 궤도나 우주정거장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대로 셔틀 왕복선이었고 예. 스타쉽 우주선은 태양계 다른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그래서 다른 행성에 인간의 새로운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그때 주요한 그 우주 그 교통수단으로 쓰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나온 모든 우주선 중에서 가장 최강과 최대의 어떤 성능을 가진 그런 이제 그 스타쉽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론 네. 머스크가 표방하는 거는 새로운 어떤 우주 운송 시스템의 총칭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스타는 별이고 쉽은 배니까 네. 그러니까 우주를 항해하는 배 뭐 이런 그 배가 크니까 보통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개념이 사실 제가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누리호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이제 사이즈나 뭐 이게 중량 뭐 이런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기는 물론 뭐 길이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누리호의 엔진은 예? 추력이 300톤이라고 하거든요. 출력이요? 예. 뭐 추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추력이요, 추력. 네네. 아, 예, 예. 근데 이게 75톤 엔진을 4개를 엮어가지고 1단을 300톤을 냅니다. 예. 그런데 스타쉽은 엔진 하나가 추력이 230톤인데 예. 거의 누리호에 맞먹죠. 300톤에 거의 맞먹는 예, 예. 이 230톤짜리 엔진을 33개를 달고 있습니다. 33개요? 네.
그러면은 추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7,590톤이 되고요. 7,590톤이요. 300톤 대 7,590톤이니까 예. 뭐 20배가 훨씬 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실을 수 있는 적재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일단은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1.5톤 정도 실을 수 있는데 스타쉽은 뭐 비교도 되지 않는 예.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고 심지어는 100명을 태우고 뭐 화성에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100톤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100톤 이상이요? 1.5톤 대 100톤 이상. 이러고 보면 진짜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해야, 무게가 나가는 물건들을 화성에 싣고 가가지고 거기에 내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목표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무거운 게 이렇게 나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누리호도 그렇게 힘겹게 어쨌든 멋있게 날아갔지만은 이게 뭐 날아갈 수 있네 성공하네 실패라는 건데 이렇게 무거운 게 날아가는 게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뭐 연료가 다른 건가요 이게? 아니 물리학적으로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만큼 무거운 것을 들고 올라갈 수 있는 말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추력이 그만큼 센 로켓을 쓰면 가능한 거고 예. 그리고 이미 그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입증이 되어 가고 있죠. 네, 가능합니다. 뭐 특별히 불가능할 이유는 없어요. 네,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3차는 이미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차 실험 같은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돌고 나서 재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예. 재진입에는 실패를 했고 아. 그래서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오늘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재진입까지 성공을 하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타쉽이 기존의 것과 다른 게 이게 재활용을 한다면서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일단 부스터 부분이죠. 부스터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금 이걸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게 예.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무리 크고 무거운 뭐 이를테면 아폴로 우주선 같은 거 달에 보낼 때도 세턴 5호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로켓을 썼는데 예. 다 일회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분리되고 다 우주 공간에 떠돌고 예, 있고 뭐 예. 떠돌거나 그냥 다시 지구에 대기권 재짐에서 불타 없어지고. 예. 근데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로켓들은 다 재활용이 가능한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화물이든 사람이든 우주로 보내는데 그 단위 무게당 운송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춘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죠. 수익 모델이 된 거죠. 그럼 이거 부스터를 예.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돼서 위에 거는 이제 목적지로 가고 예. 분리시킨 밑에 있는 그 부스터 로켓은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원리상으로는 출발했던 그 저기 출발지에 정확하게 다시 내려앉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거 네.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개념도를 봤는데 네. 죄송한데 이게 말이 돼?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다가 이게 정확하게 다시 네. 발사한 대로 이렇게 또 불까지 쏘더라고요. 천천히 네. 내려오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딱 예. 내려오는 걸 보면서 예. 야 이거 공상과학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뻥이 센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자이로스코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예. 예. 또 요즘은 이제 AI 공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는 컴퓨터 성능이 이제 그런 즉각 미세한 조정 같은 것을 바로 계산해서 엔진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게 좀 이제 시간이 걸리거나 했겠지만 요즘은 이제 전자공학이 발달해 가지고 바로 계산이 돼 가지고 바로 로켓의 자세 제어 로켓을 이렇게 다 컨트롤을 하니까 네. 네, 가능하고 지금 중국도 그런 재사용 로켓 발사 재사용 로켓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아 중국도 성공했어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예. 어떤지는 좀 뒤에 가서 여쭤보기로 하고 자 예. 이제 화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5년 안에 스타쉽이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화성에 착륙하고 2050년에 화성에 100만 명이 이주를 완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년 안에 스타쉽 화성에 저는 도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없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2050년에 화성에 100만 명 이주 이거 가능한가요? 사실 이게 세계에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예. 뭐 한꺼번에 말을 하니 뭐 비슷하게 들리지만 화성에 도달하는 건 말씀대로 5년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능하죠. 예. 근데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는 사람이 8개월 동안 우주선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아, 8개월 걸려요? 가는데? 네. 지금 최단 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8개월 동안 좁은 크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좁은 우주선 안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인류가 그런 식으로 길게 달까지 나흘 걸려서 간 경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뭐 신체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심지어는 심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은 있는 거고요. 그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8개월을 근데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꽤 오랫동안 거기에서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회전시켜서 중력을 만들 수는 있는데 예. 그 외에도 사실상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볼 때도 심리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같이 타고 있는 사람하고 혹시라도 좀 서로 빈정상한 일이 생기면 예. 아, 저 인간 좀 안 보고 싶은데 근데 우주선 안에서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아. 합력해서 계속 8개월 동안 화성까지 안전하게 날아가야 되니까. 예. 네. 뭐 무중력 상태에 오래 있으면 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주선 안에다가 무슨 이런저런 그 체력 그 훈련 장치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 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예. 제가 봤을 때도 역시 가장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심리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 우주여행이나 장거리 우주 체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성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아, 인성이다.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로를 게. 누군가 하면은 굉장히 피곤하겠네요. 네, 누군가 화나고 뭐 싸우고 뭐 정말 이러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아.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00만 명 이주 부분은 2050년이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닌데요. 화성에 100만 명이 가려고 한다면 일단은 100만 명이 가고 싶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저는 이주 부분 100만 명 이주 부분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 가능성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은 100만 명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게 뭐 100명이라도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2050년에? 일단은 인류가 화성에 착륙하는 게 가능해진다면 예. 뭐 7년 후든 10년 후든 그다음에는 적어도 수십 명 10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려면 뭐 소위 말하는 테라포밍을 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구처럼 대기를 만들어주고 근데 뭐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방법 뭐 얘기 뭐 저도 유튜브 같은데 보니까 화성에도 이제 물이 있는데 극지방 같은데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핵폭탄 뭐 수천 개를 쏴서 이렇게 폭발을 시키면은 그게 막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화성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대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어떻게 만약에 사람이 이주하면은 뭐 100만 명이 아니라 단 100명이라도 어떻게 사나요 거기서 그러면? 마션 같이 일단은 기지를 만들어 놓고 마션이요. 그, 예, 영화 마션처럼 예, 예, 예.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말씀하신 테라포밍은 이제 SF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그 과정을 정말로 구현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최소한 수백 년에서 길면 수천 년. 그리고 그 이전에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 윤리적인 문제라면 네. 어떤 건가요? 화성에 만약에 아직까지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어떤 미생물이라도 어쨌든 생태계가 존재한다면 예. 테라포밍을 하게 되면 화성에 있었던 토착 생물계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결과가 될 거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SF 작가들은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인류의 어떤 제국주의적 확장 욕망이 그냥 우주에 투사되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성을 테라포밍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도 네. 그 목성의 달 중에 이제 유로파라고 있는데 유로파의 지하에 물로 가득 차 있는 바다가 지금 있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유로파에다가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드릴로 지각에 구멍을 뚫어서 그 지하 바다에다가 이제 탐사 그 도구를 집어넣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탐사를 해보자라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또 반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 탐사선 지구에서 간 탐사선이 유로파의 지하 바다에 도달하는 순간 탐사 그 도구가 혹시라도 지구에서 묻어간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유로파의 지하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외계인들이 왔는데 외계의 미지의 바이러스가 뭐 지구를 초토화시키는 그렇죠. 뭐 딱 그 역지사지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과학자들도 그 두 가지 상황을 다 우려를 하고요. 인류 오는 것만을 예전에는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서 다 전멸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윤리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죠 지금.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착륙할 성공에 그러면 화성에 가서
화성에 이렇게 착륙할 확률 성공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지금 기술로?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50% 선 정도? 반반이요? 네. 그 정도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실패가 진짜 많았어요. 예. 특히 러시아 쪽에서 갔던 착륙선들은 번번이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착륙에 성공한, 그러니까 다 무인이긴 하지만, 착륙에 성공한 게, 물론 러시아도 성공을 했지만 많이 실패를 했었고, 그 다음에 EU, 뭐 중국, 예. 인도, 뭐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이 정도만 성공을 한 상태고, 그 와중에도 실패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일단 뭐 달하고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다르고, 대기가 있는데 또 폭풍도 불고요. 아, 폭풍. 네. 대기가 있고 폭풍도 불고 또 중력도 다른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예. 그런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아, 떨어진 속도가 빠르겠군요.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래서 패러슈트를 낙하산 같은 걸 이제 쓰면 좋은데 예. 또 대기의 밀도는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구에. 아, 낙하산. 저항이 그 정도가 생기지가 않는 거군요. 네, 낙하산 그러니까 썼을 때. 이 모든 밸런스를 다 맞춰가면서 또 로켓 역추진도 하면서 잘 착륙을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들 하죠. 그렇군요. 거기에 만약에 사람까지 타 있으면은 그렇죠.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 만약에 그러니까요. 착륙에 실패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 타는 사람은 뭐 그거 감수하고 가긴 하겠지만 예. 그래도 예 굉장히 좀 위험한 문제인 거죠. 일단 저는 안 가는 걸로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만 지금 50억 달러 화성 프로젝트에 50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우리 돈으로는 뭐 6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왜 이렇게 화성에 집착을 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릴 때부터 SF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무슨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텐데 뭐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그 IT 분야의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예. 그다음에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또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우주 개발, 우주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마중물이 될 돈을 벌기 위한 따름이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겹쳐지는 어떤 그 작품이 하나 떠오르는 게 예. 그 스타쉽 트루퍼스 같은 작품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그 스타쉽 트루퍼스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이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유명한 SF 작가가 있었거든요. 예, 예. 미국에. 근데 이 로버트 하인라인의 소설 중에서 단편 소설인데 달을 판 사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달을 판 사나이. 네, 달을 판 게 무슨 팔아먹었다. 팔아먹었는데. 네, 네.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공이 평생을 달에 가고 싶어 해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마침내 달로 가는 로켓을 만드는데 정작 로켓을 만들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 늙어갖고 이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일 마지막에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지만 나는 이거 타고 달에 가서 죽겠다 해서 그런 식의 좀 나름 감동적인 그런 건데 저는 이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쭉 보면서 이 사람은 뭔가 우주에 진출하고 자기가 그것의 어떤 선구자가 되려고 자기 생을 좀 건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인류의 엄청난 업적, 족적을 남겨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도 사실 들어요. 약간 네. 아무도 못한 일은 내가 해내야 되겠다. 내가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도 되게 강한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었으면 이런 거는 좀 드라이브가 잘 안 걸리는 일이잖아요. 뭐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만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시작을 했으니 네, 꿈을 이뤄보겠다. 어떻게든 좀 이런 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재활용 로켓 같은 개념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런 걸 하겠다고 했을 때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코웃음을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사가 돈을 주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혁신 모두가 안 될 거다라고 하고 비웃고 그럴 때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어떤 그 강력한 추진력 예. 이런 게 아마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왜 그러니까 뭐 달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또 맨날 보는 거니까 이렇게 뭐 달에 가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많잖아요 주변에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은 뭐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뭐 화성도 있고 그런데 화성보다 금성이 더 가깝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네. 그래서 왜 화성에 다들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화성에 서로 먼저 가고 뭐 이런 거 경쟁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왜 화성인가요?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그런데요. 일단은 금성에 가깝다고 하지만 금성은 불지옥이거든요. 아, 불지옥이요? 네, 영상 400도의
그 금속이 녹아 납이 녹아내리는 그런 대기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400도요. 네.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예. 조금 가깝다고 해도 심지어 우주선들이 착륙하다가 옛날 구소련 시대부터 무인 우주선들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다 녹아버릴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거기에 우주선을 보내고 특히 사람이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거리상으로는 화성인데 예. 화성은 사실 뭐 지구보다는 훨씬 척박하지만 그래도 금성보다는 훨씬 낫고요. 달에 비해서는 그래도 대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리고 크기도 그런대로 지구보다는 훨씬 작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고 사실 물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 그 얼음이라고 해도 물이 있다는 얘기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실 수 있는 공기를 만들 수가 있고 산소를 그리고 수소는 연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고 기온도 화성은 따뜻한 곳 해가 비칠 때는 영상 20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물론 뭐 금방 다시 추워지고 뭐 거기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지만 최저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뭐 영하 100도 뭐 이렇게. 아 영하 100도요? 예, 안 나가는 게 낫겠네요. 아주 극단적인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예. 그래도 항상 영상 400도인 금성이라든가. 혹은 수성 같은 경우에는 멀기도 멀지만은 이제 태양 쪽은 영상 500도 바깥 반대 쪽은 뭐 영하 200도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화성이 우리가 달 다음으로 가기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의미가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래도 기온이 아주 다른 데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는 약간의 대기가 있어서 그거를 완충을 그렇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도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게 대기가 있어서 지금 어느 그렇죠. 정도 해주는 네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는 화성이 어느 정도 조금 그나마 주변에 있는 별 중에서는 그렇죠. 적합하다 이렇게 예. 보는 것 같은데. 자, 달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난 2일에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달 뒷면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맨날 이제 보이죠. 토끼가 있는 토끼가 방아찌 있는 그것만 보고 있는데 달 뒷면에는 뭐가 있나요? 거기에는 거기에 그 우주 지구를 침략하려는 우주 기지가 있다라는 음모론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거기에. 네, 옛날에 그 뭐 TV 드라마 V였나요? 그런데 예. 보면 뒤에 막 숨어 있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2019년에 창어 4호가 한번 뒷면 착륙에 성공을 했죠. 아, 중국이. 뭐 한번 갔다 왔군요. 네. 그때 네.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샘플을 가지고 귀환을 하겠다. 그때는 그냥 가서 있었던 거고 네. 귀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보여준 건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 보이는 쪽이고 이 창어 4호 6호랑 이 극소수 외에는 착륙한 적도 없으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지. 정말 토양은 안면과 같은지 이런 것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고 아주 크게 다르진 않겠죠 아마. 그래도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도 가보지 않았던 전인 미답의 지역을 우리가 처음으로 갔다라는 그 상징성. 네.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주 굴기 소위 말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주 굴기에 사실 달은 이미 69년에 뭐 사람이 내렸으니 달을 갔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달의 뒷면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뉴스가 되기도 하고 예.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사기를 또 키우고 자기네들 에너지로 삼으려는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이고 영화로만 드라마로 만들어진 3차에서는 중국이 그러다가 이제 외계인을 불러오고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국도 지금 이렇게 이제 우주에 또 적극적이고 미국이야 원래 뭐 나사가 지금 오는 11월에 우주인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를 또 쏘아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르테미스 2호는? 그 마지막으로 인간이 달에 간 게 1972년이거든요. 72년이요? 그러니까 50년이 더 지났죠. 왜 그동안에 안 갔죠 그러면? 더 이상 달에 갔다 오는 것에 그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 세금을 계속 사람을 달에 보내는데 저렇게 쓰냐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체제 경쟁을 할 때는 야 우리가 처음이야라고 네. 해서 이제 네. 돈을 쓸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시큰둥해졌군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가서 그 당시 소련을 이제 앞질러서 최초로 인간을 달에 보낸 다음에 무사히 귀환까지 시켰는데 아폴로 계획이 20호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호까지 원래 갔다 왔어요. 돼요. 근데 17호쯤 되니까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 아폴로 계획을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계속 이거를 좀 이렇게 어필을 못한 거예요. 신드롱해진 거죠. 네. 그래서 17호 72년으로 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시 최근에 어쨌든 우주 경쟁에 좀 불이 붙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테미스 2호도 올해 달 왕복 비행 성공하고 뭐 내년에는 또 3호를 또 간다면서 우주인들이 다 착륙을 시도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다시 가려는 이유는 이제 60년대 70년대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때는 정말 가서 뭐 잠깐 내렸다가 막 깃발 꽂고 막 왔다 이러고 가는 정도였다면 좋아서 점프하고 막 그렇죠. 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실제로 수십 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정말로 기지를 세우고 광물을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모든 준비들이 좀 많이 갖춰졌죠. 아니 달에 먼저 가서 뭐 식민지화 얘기나 여기 달의 소유권을 뭐 주장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좀 허황된 건가요? 그러면 아, 그것도 다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20세기에 달에 간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깃발 꽂으러 갔다 온 거였거든요. 누가 먼저 가서 깃발 꽂나.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된 게 기업들이 우주 개발에서 뭔가 돈이 되는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차원에서 우주 개발에 민간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이라든가 파생 기술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 일상 생활에도 이제 녹아들기 시작할 거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정부 못지않게 민간 기업들도 너도나도 우주 개발을 뛰어들고 있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게 달이니까 달까지 갔다 오는 그 운송 시스템 그다음에 달에 가서 뭘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지금 사업 세부 사업 분야들을 검토하고 시도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좀 우리나라로 돌아올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도 이제 우주항공청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고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우리가 자체 발사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작다고 한들 뭐 과거에 뭐 누리호 나로호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그거는 근데 재활용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재활용은 아직은 안 되지만 결국 우리도 재활용 방향으로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 맞다나 일단 가장 가까운 달에 가는 게 목표고 달에 가는 기술을 가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화성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기술을 쌓게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물론 미국이나 러시아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원체 오랫동안 뭐 EU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꽤나 빠르게. 그렇죠. 예, 꽤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발사체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많이 투자하고 많이 노력하면은 뭐 여기 로드맵대로 그대로 지켜지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방향성 자체는 맞다 이게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우주 탐사 로드맵을 만들어서 뭐 각종 화성 탐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계획대로 착착착 한다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가야 될 방향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여태까지 투자를 해왔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산업이라든가 또 요즘 대두되고 있는 AI 뭐 이렇게 투자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우주 개발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주 개발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 기술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 돈이 들 얼마나 드느냐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타당성을 따지는 것하고는 별개로 네. 한 국가가 독립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어떤 국가의 전략 기술인 분야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길게 보고 네. 우주 개발 분야에는 계속 아마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할 것이고 또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지금 뭐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지난달에만 9만 명이 줄었거든요. 자영업자 폐업한 숫자가 네. 막 이런데 우주 좀 허황된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돈 쓰는 게 맞아? 뭐 이런 여론이 좀 있을 수도 지금이야 이제 우주항공청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막 실제 막 돈이 막 천문학적으로 막 올라가면은 이게 설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항상 되게 해묵은 논쟁인데요. 예. 계속 반복되는 논쟁인데 저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우주 쪽에 투자를 안 한다고 그것이 과연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 쪽으로 바로 투자가 되느냐. 예. 뭐 그런 식의 구조도 아니다, 사회가. 일단 그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말 맞다나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킨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길게 봤을 때 이 우주의 뭐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고 어떤 가능성을 줄지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인데 예. 이것을 뭐 아무도 안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날이 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간의 그 경제적인 부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기왕 흐름을 잡은 상황에서 열심히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상준 평론가님.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나라 중에 아랍에미레이트도 있었잖아요. 예. 물론 그거는 이제 화성에 착륙한 건 아니지만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화성 탐사선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사실은 인공위성을 지구 둘레를 돌게 하든 화성 둘레를 돌게 하든 이 궤도 탐사선 원리 자체는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자체적인 발사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사체는 다른 나라 발사체에다 얹어가지고 이제 화성 탐사선을 보낸 건데 예, 예. 그런 것처럼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게 아까 뉴스페이스 시대의 민간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그 수익 모델을 기대하고 투자를 예. 한다고 한 것처럼 우주 개발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지만 여기에서 창출된 여러 알겠습니다. 가지 부가가치와 이제 새로운 예. 일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종호 대표 박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